What's up, guy? I'm Penny. 오늘은 키보드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미 국내 브랜드 키보드 시장에서 고가의 제품이며 풀 알루미늄 바디를 채택해서 많은 유저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앱코의 AR87 다크그레이 색상의 저소음 저축 버전입니다. 먼저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을 구성하는 바디가 풀 CNC 알루미늄 바디에 샌드블라스팅과 아노다이징 마감으로 이중 마감 처리된 제품으로 인지도가 꽤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색상은 화이트, 다크그레이, 네이비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청축, 갈축, 적축, 흑축, 저소음 적축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체리 MX 스위치에 염유승화 키캡으로 채택된 제품입니다. 저는 가장 조용하고 현재 많은 이들이 관심이 되고 있는 저소음 적축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87키 10키리스 배열만 출시된 제품이며 LED가 특이하게도 사이드 RGB LED를 채택해 RGB LED를 좋아하는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에 동시에 어필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해서 많은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케이블은 탈착이 가능한 USB-C 타입으로 편의성을 제공했으며 별도의 높낮이가 없는 일체형 자체 경사극을 채택해 높이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 높은 편이라 팜레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건 시 통올림 방지를 위한 바디와 내부 흡음 패드를 장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무게는 풀 알루미늄을 채택해 다른 키보드보다 다소 무거운 2.9kg의 무게로 안정감을 주며 통올림을 줄인 제품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거운 키보드는 처음 사용해보는데요. 제품을 받았을 때 키보드가 3개 정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사용을 해보고 타건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니 키보드 자체의 무게가 있는 제품을 왜 선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바디로 있는 제품보다는 통올림이 확실히 줄었고 타건 시 키캡의 흔들림이 전혀 없어서 보다 빠르고 안정감 있는 키감을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제품에 전용 파우치를 동봉해 제품을 보관 시 깔끔하게 보관 이동 가능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작업 시에도 좋은 폴링게이트 1000 LH와 무한 동심력도 가능한 제품이죠. 자, 그럼 간단한 측면 LED 효과와 타건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LED 효과와 타건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품의 총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에프코의 AR87이라는 제품은 풀 알루미늄 바디를 채택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나는 가벼운 키보드만 써서 그렇게 무거운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풀 알루미늄 바디에 무거운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키보드에 대한 상급자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써봤는데요. 이걸 저도 지금 제품을 받아서 며칠 동안 쭉 사용을 해보고 타건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해봤지만 비싼 이유는 타건할 때 정말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하기 전에는 왜 저렇게 무거운 걸 쓰나, 차라리 가벼운 거 쓰지 했는데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키보드에 LED가 나오거나 RGB가 나오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죠. 근데 이 제품은 키보드 자체에 타건할 때 LED는 안 나옵니다. 물론 뭐 개조로 인해서 LED를 나오게끔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커뮤니티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측면에 LED가 RGB로 나오다 보니까 감성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감성은 나름 아주 괜찮은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고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키보드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그 높이 조절로 인해서 그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팜네스트를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팜네스트의 비용이 따로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영상에서 봤듯이 팜네스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이 손목의 부담감이 한 3시간 정도 사용을 해보니 없으면 손목에 무리가 오는 정도로 높습니다. 이 AR87이라는 이 제품에 SA 키캡이라고 키캡이 좀 높은 구조 있죠?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무조건 이 팜네스트는 추천해드립니다. 팜네스트는 뭐 여러분들이 기회 맞게끔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론 풀 알루미늄 구조에 여러가지 하이엔드급 키보드의 가격을 논하는 것은 제작사의 몫이지만 그냥 일반 유저로서 봤을 때 가격은 부담될 수 있다. 그런 아쉬운 점도 갖고 있죠. 지금까지 에코의 AR87 다크그레이 색상의 저소음 적축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